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 선조 친구. 안에 부재중 전화가 떠있길래. 내가 누구냐면. 네네. 누구 지금 받는 거예요? 아, 네. 친구한테 연락처를 내가 받았는데. 아,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아, 네네. 연락을 받았고요. 네네. 나는 국회의원 이모경입니다. 아, 네. 우리 스캐니 사건으로 네. 이렇게 하다가 친하다고 그래서. 아. 안 친해요? 아, 같은 팀에서 운동을 했어요. 언제부터 했어요? 이번 년부터 했어요. 아, 부산에서? 네네. 지금 여기는 부산 시청인가요? 체육회예요. 부산 체육회? 네네. 철인 3종? 네. 그 축현이는 어떤 아이였어요? 굉장히 밝고 좋은 언니였어요. 좋은 언니? 네. 그런데 지금 부산 팀으로 얘가 경주시청에서 부산 팀으로 옮겨서 왔잖아요. 올 1월에. 작년 12월에 왔어요? 올 1월에 만났습니다. 올 1월에? 네네. 그런데 뭐 언니가 직접 검찰에 신고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언니하고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했어요? 근데 그 소송 얘기 같은 거는 그렇게 막 크게 나누진 않았어요. 그럼 밝고 좋은 언니였다? 네, 그냥 네, 자기 힘든 거 티내기 싫어하고 제가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었어요. 몇 살 차이에요? 3살 차이에요. 3살? 네. 그러면 이 숙현이는 다른 친구하고 또 친한 사람은 없었고요? 네. 그냥 팀 안에서 친했는데 따로 다른 사람이랑 연락하는 거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 남자친구도 있었다고 하는데 숙현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말해주더라고요. 아, 저는 남자친구 있다는 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그 뉴질랜드 올해 전주훈련 갔다 왔어요? 아니요. 저희 팀은 뉴질랜드를 안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계속 국내에서? 네, 저희는 그 부산에서 계속 운동을 했어요. 부산 선생님은 폭력 쓰거나 이런 선생님이에요? 아니요, 저희 감독님은 그러신 분 절대 아니고 폭력은 저희 팀에는 절대 있어서 안 된다 이러시는 분이. 그렇죠. 네. 시대가 변해서. 네. 그런데 경주시청에서는 폭력을 당했잖아요. 지금 숙현이는. 네. 그거에 대해서 숙현이가 말을 해주던가요? 그냥 폭력을 당했다고. 응.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고. 응. 그냥 힘들었다. 경주 있을 때 힘들었다, 마음고생이 많았다, 약간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 숙현이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네. 그래요? 네. 어릴 적에 이혼하고 아빠가 또 새로 사시는 거 그런다고 하던데?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혼하신 거는 아니에요. 이혼한 것도 아니에요? 네네. 말들이 다 다르네. 그런데 마지막 힘들었다 마음고생이 많았다 이거는 경주시청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고. 네네. 부산에 와서는 그래도 밝고 잘 지냈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자살을 시도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힘든 게 쌓였지 않았을까요? 소송 중에. 아, 소송 중에 갔다 올 때마다 힘들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냥 자주 갔다 오진 않았는데 이제 경찰서 예전에 이제 소송 처음 이제 진행했을 때 훈련 중에 이제 경찰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감독님께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경찰서 갔다 와서 진이 빠진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 갔다 진이 빠진다. 경찰서 갔다 올 때마다 힘들어 한 번씩 갔다 올 때마다 힘들어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주시청에서 그러한 안 좋은 사건들이 있지만 새로운 팀으로 이적을 해서 그래도 분위기 좋게 잘 있었는데. 네네. 이 소송권으로 인해서 또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었다. 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뛰어내렸다. 이제 결과는 그러네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또 다른 그 외적인 다른 건 없고요. 없었어요. 그럼 그 기숙사 생활하면서도 뭐 힘들어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 네, 기숙사 향해서 힘들어하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저랑 언니는 다른 숙소를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못 봤어요, 저는. 연락으로 주고 받는 정도. 그럼 그또 다른 사그 부산에서 가까이 지냈던 친구는 없어요? 그냥 제가 제일 가까이 지냈고, 나머지는 그냥 팀원으로서, 그냥 같은 팀으로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볼 때, 뭐야, 자살을 진짜 막 시도할 정도로 막 심각해 보였어요? 아니요, 그렇게 심각, 항상 뭐 힘들다 생각하긴 했는데, 그날은 없었어요. 그날도 평생처럼 밥잘 먹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고소까지 하고 경주시청에서 팀을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이라고 하면 자살을 시도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일단 내가 싫은 팀에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날 오전에 제가 언니한테 들었는데, 그날 오전에 뭐 대한체육회 인권위에서 연락이 왔다. 근데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좀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 이렇게 저한테 그 오후 훈련 나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6월 26일 날? 네네네. 그날 자살한, 26일이니까 25일 날을 그랬나요? 아니, 25일, 26일 오전에 그 전화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26일 그날 오전에 네네네. 대한체육회에서 네, 대한체육회 인권위에서. 인권위에서 전화를 받고 팀이 원짜는 기분이 많이 안 좋아졌다. 기분이 많이 다운됐다. 이렇게 말을 그 다운되는 내용은 모르고? 들었어. 네. 그럼 인권위하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네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아니면 지나온 얘기를 또 물어보고 하니까. 네, 또 거기에 또 스트레스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네. 그리고 오전에 그러한 일이 있고, 네. 점심이랑 같이 밥잘 먹고, 네네. 저녁도 잘 먹고, 평상시대로 그냥 생활을 했는데, 네네네. 그러면 이 언니가, 숙현 언니가, 부산에서 혹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다닌 적 있나요?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 다닌 기록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는데, 부산에서 병원 다닌 적도 없었고, 제가 약을 먹는 그런 것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 집을 자주 갔었는데, 뭐, 약을 찾을 수도 없었고, 약이 없었어요. 그럼 지금은 부산에 와서 진짜 정상적으로 생활을 다 했네요. 네네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도 팀까지 옮겨서 잘해보자고 팀까지 옮겼는데 왜 자살을 했는지. 그러면은 기존에 여기 또 부산의 문제, 부산 선생님, 부산 팀들은 뭐가 되는 건가.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잖아요. 안 좋으면 경주시청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자기가 좋은 팀으로 왔고, 또 좋게 잘 지내고 있는데, 지금 부산 선생님은 무슨 죄가 있고, 부산 체육회는 무슨 죄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꾸. 잘못은 그전 팀에서 다 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요. 잘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왜 부산 쪽까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지. 괜찮은 거죠, 지금 팀은? 네, 뭐 저는 지금 본가에 내려와 있고 팀은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 힘들고 감독님이 본가에 잠깐 내려갔다 쉬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왜또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제가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아서 네.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해서 지금은 이제 좀 많이 괜찮아지고 있는 중인데 그때 그리고 뭐 전화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네 잠깐 집에 본가에 내려와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그 숙현 언니가 그래도 밝게 생활 잘했다 이런 부분들은 당당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진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 그래야지 또 우리 부산에서는 좋았다 이렇게 해야지만 또 진짜 그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부산에서는 선생님들도 좋고 언니들도 다 나쁘진 않았던 거죠. 네, 저, 숙현이 언니보다 조금 더 위에 언니가 한분더 있었는데, 한분더 계시는데, 그 언니는 되게 언니한테 잘해주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카페도 가서 놀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팀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랬는데, 지금 이 숙현 선수가 지금 보이지 않는 무언가 뒤에 또 계속 있었던 거네요. 스트레스 받는 게. 근데 검찰 조사, 경찰 조사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잠깐이니까. 한번 갔다 와서 스트레스 받는 거니까. 그럼 남자 친구가 있었다고 하네. 남자 친구가 뭔가 안 좋은 게 있었나? 그냥 다 뭔가 소송 진행 중에 경주 때문에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기 우리 그 부산팀이 그래도 즐겁게 해줬고 좋았으니까 위로가 좀 되잖아요. 그래도 경찰서 왔다 갔다 거리고 맨날 전화 받고 하는데 힘들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실 때 우리 제가 볼때 힘들어 보였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걸 자청해서 한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한 건지 이걸 모르겠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모님까지도 가혹하게 이렇게 자식을 팀으로 옮겼을 때 자식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분명히 알 텐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게 절차가 다른 절차가 더 충분히 있고 그거를 철인삼정 쪽에 대해서 그 사람이 폭력 사건을 해서 징계를 줄수 있고 제명을 시킬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이 어린 선수에게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게 했는지 제 지은 사람이 검사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제안 지은 언니가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나도 이게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이 조금만 이 숙현 딸을 생각했으면 다른 방법을 좀 이렇게 해서 해줬으면 참 좋았겠는데 왜 딸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이 조사를 받게 했나? 벌을 줘야 되는 건 맞아요. 부산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경주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요즘 다른 친구들도 많고 사는 애들 있어요? 없죠. 경주시청이 독특한 거죠, 지금.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트라이기에서의 폭력이라든가, 약간 이런, 뭐, 뉴스에도 떴듯이 저런 녹취본 안에 있는 저런 상황들은 볼 수가 없죠. 없죠. 근데 지금 또 이게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전체 맞고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미치겠는 거야. 그게 아닌데. 서울시청도 다 해보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아파 죽겠네. 부산 선생님, 부산 감독님도 지금 전화기를 거의 받지를 못하고 계시고. 퇴직 못도 없는데. 근데 우리 뭐야 학생 선수 그 얘기 들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더 편하네. 나중에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우리 최숙현 선수의 이렇게 증인으로 국회에 요청할 수도 있는데 나와줄 수 있어요? 언제쯤일까요, 그게? 아니 한 다음 주? 다음 주? 나 다다음 주. 왜 그러냐면 언니가 진짜 옆에서 봤을 때 힘들다고 말했던 거는 경찰서 갔다 오면 진이 빠진다. 그리고 그날 오전에 대한체육회 그 마지막 자살할 때 대한체육회 인권위에서 전화를 받고 기분이 너무 많이 안 좋아서 다운돼가지고 언니가 나에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했다. 방금 나한테 해준 말. 그리고 이번에 기사가 나가고 나서 우리가 맨날 맞고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러진 않았다. 경주시청이 좀 이상하다. 나도 이해가 안 간다. 내 친구들하고도 다 소통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이 종목을 이렇게 막그 바닥으로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혹시 그 이렇게 가는 거 말고 전화상으로는 안 될까요? 전화상으로요? 네네. 전화상으로도 괜찮아요. 아, 그러면은 네, 전화상으로. 전화상으로 일단 해가지고 내가 올리긴 올려요. 네네. 그런데, 이제 국회라는 게 우리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증인 출처라 가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회에서, 나라에서. 제가 좀 많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마음은, 지금은 아니고 내가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진짜 뭐 다른 부분, 진짜 언니가 또 다른 게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있었거나 막 그런 게 있었는지 얘기해 줄거 없어요? 그런 다른 부분에서 힘들어하는 거는 없었던 것 그럼 언니가 부산에 와서 경주시청에 대해서도 얘기도 별로 안 했고? 조금씩 자주는 아니었지만 뭐, 네. 뭐라고요? 그냥 힘들다. 거기에 있을 때 힘들었다? 네, 거기 있을 때 힘들었다. 그냥 뭐 빨리 그 팀에서 나오고 싶었다 하고 저한테 그날에 일지 노트를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그 일지를 봤었죠. 보니까 어땠어요? 그냥 저도 울고 난 조금 답답하고 참담했죠. 그 안에서 언니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일지가 어떠던가요? 그냥 그 작년에 뉴질랜드 갔을 때 썼었던 것 같은데 그냥 네뭐 맞았다라는 단어도 있고 뭐 빨리 탈출하고 싶다는 단어도 있고 공항 왔다는 단어도 있고 죽고 싶다라고 했던 단어도 있고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다 이기고 팀을 이적했는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했는지 마음이 아프네. 우리 X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많이 미안하네. 자주 간 다른 새로운 일 있으면 이 전화번호 저장 잘 해놨다가 저는 서울시청에서 또 어떻게 보면 선수의 또 대선배님이기도 해요. 핸드볼 금메달리스트에 우생준 영화라는 실제 주인공도 하면서 지금 여기 국회의원이 되게 되었는데 국회의원 되어서 처음 일을 맡게 된게 지금 이 자살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또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무조건 나머지 사람들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잘못된 거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고, 하지만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아끼고, 뭐야, 더 많이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떠한 다른 일들이 있으면 좀 연락 좀더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경주시청에서 같이 있었던 동료들. 누가 없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경주시청에서 진짜 얘기를 듣고 싶네요.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 별로 그렇게 막 친했지가 않아서 전화번호를 다 주고받은 게 알았어요. 없어요. 고마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하나 답이 나왔는데. 또 하나 답이 나왔는데, 또 하나 답이 나왔는데, 죽는 자살하는 날, 당일날, 팀 동료야. 3살 밑에, 했는데,